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보다 먼저 나온 증거지만은 생존자들이 지금 함정이 꽝 하면서 두둥강 갔다. 꽝 하면서 몸이 솟구치고 두둥강 갔다. 하는 증거와 이 지진파의 분석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 박중훈 작전관이라는 사람이 절대 내부 폭발 암초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장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전두환 같은 것도 있겠지만, 레인 같은 것도 있겠지만, 트루만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보완하는 뭐 증언은 많죠. 우선 김태형 국방장관이 속초함한테 발포 명령을 자기가 내렸다. 왜 내렸느냐? 아니 북한 선박으로 출동되는 물체가 사건을 일으키고 북한으로 도주하는 것 같아서 합참모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합참모장이 다른 일을 내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대신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당시 청와대 방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발포 명령을 한 것은 북한 민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 측 표정물을 수상 표정물을 향해서 쏜 것이다.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북한 개입 가능성은 낮다. 또는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MBC, KBS 등등 이런 매체에서 계속 내보는데 북한 개입 가능성은 없다. 또는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만약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제일 결정적인 잘못은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 개입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왜 문제냐? 이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느냐의 이유는 정부의 판단이지만 사실을 공개할 경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보다도, 아니, 보통 사람도 거의 뭐, 아니, 적적 지역에서, 더구나 전투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전투 지역에서 우리 배가 그런 식으로 침몰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의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군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받지 않고도 그런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면은 당연히 그런 지역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북한 측을 의심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아 증거는 없다. 그걸 조사해봐야죠.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 개입 가능성 낮다라고 한 이 부만이로 거짓말입니다. 당시에 거짓말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그건 합참에서 이야기했지만 소화보니까 새때더라 이런 전후 과정을 달성해버리고 소화보니까 새때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을 보기 힘들지만 사실을 아주 왜곡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처가 지금 잘못되고 그래서 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휴전선 하에서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연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을 이 전문가들이 잘 기록을 해가지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이 마크를 해갈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말에 대해서 기자니까 평생 말과 글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발표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표문의 허점이 뭐냐? 말표문. 말표문이 좀 선정적으로 얘기하면 대, 진실을 은폐 축소한 거다. 대국민 의복이다. 이 뒤부터 그러면 한국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났냐. 한국에서 이 모든 상황은 이념으로, 이념 문제에 의해서, 이념 대결에 의해서 그렇게 왜곡되었다. 이념 대결에 의해서 깨어진 이념이라는 그 거미가 있는 대한민국, 거울에 비교하면 이념에 의해서 거리가, 거미가 있죠. 그래서 얼굴을 비치면은 제대로 그 거울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념적 지도에 의해서 그게 왜곡되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닥발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한국에 있었던 좌경 언론, 선동 언론, 좌경 세력, 또는 막 반국가, 반정법, 또는 반이명박 대통령까지 사람들이 좋아했죠. 왜 좋아했느냐? 아, 북한이 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우리가 변경할 것도 없고, 참, 앞으로 이게 소비, 안보 정국이 계속되는데, 북한이 안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방송을 들어보면은 남북 간의 긴장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본 MBC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마 다른 방송도 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고 함장이 나와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두고박 났다. 근데 그날 9시에 9시 뉴스를 보니까 선장 증언이 보도가 안 돼요. 선장 증언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뭐 첫째 기름 탱크설, 뭐 저 내부 폭발설을 한 세 개쯤 딱 놓고 가능성은 적으나 외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요 세 개가 이번에 아주 북한에 유리하고 북군에 불리한 기사를 막 제일 많이 쏟아냈는데, 그래서 KBS, MBC 그동안에 보도를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뉴스 데스크가 아니라 루머 데스크죠. 뉴스 센터가 아니라 루머 센터. 아니 그쪽에서 생산해낸 루머 말도 아닌 과학적인 근거들이 기름 탱크 폭파서 더구나 이게 함정이 증언하고 나온 뒤에 나온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암초하고 부딪힌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KBS는 3일, 4일 동안 누구를 내려줬습니다. 아니,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군함이 두둥강 난 사례는 지구상에 한 번도 없는데. 또, 그 다음에 금속 피로설. 그것도 누가 머리를 잘해서 고안을, 저는 고안을 하는 거예요. 금속 피로설이라는 것은 주로 경기에서 나옵니다. 경기 사고를 조사해보면 어떤 부위가 하도 이렇게 접혔다, 뭐 했다, 사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금이 가가지고, 그게 비행기를,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3년이었지. 제가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서 잘, 도쿄 오사카 뛰는 잘이 떨어져서 520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이 꼬리 날개하고, 승객실을 넣는 칸막이, 칸막이가 이제 수리를 했는데, 못질을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균열이 계속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유압장치가 막 내는 바람에, 비행기 통제를 할 수 없어가지고, 30분 동안 흔들다가, 이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금속 피로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배가 금속 피로로 죽는 것 같다. 군함이 그런 상황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군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배가 두둥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삼각 파도에 붙여가지고 이런 파도에 배가 중간에 붙이니까 가운데 무게 중심이 와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삼각 파도에 유조선 같은 게 붙이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큰 배가 그런 겁니다. 더구나 해군이 그게 삼각 파도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며칠 또 MBC는 요새 그 최초의 뭐 발생 시간이 몇 분이 틀립니다. 아니 몇 분 단위 틀리지. 그 혼란 누가 이 적을 때 그 사병이